수능에서 세 개를 틀렸으니까 서울대도 분명히 갈 수 있었을 텐데 연세대 치대를 선택한 이유는? 무불소 치약은 제가 봤을 때 상술이지 않을까 싶네요. 공부를 한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불소 치약이 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무불소 치약을 많이 쓴다고 해요. 네네. 뭐 요즘 사람들은 좀 헬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 불소 치약 뭔지 전 잘 모르겠는데 그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 불소 자체는 구강에 들어가서 치아를 강화시키는 작용을 해요. 이건 조금 TMI일 수도 있지만 치아 구조가 아파타이트 구조거든요. 근데 불소가 그 위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파타이트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로 변해요. 그러면서 치아 표면 구조가 훨씬 더 단단해지고 충치 같은 거에 훨씬 더 좀 저항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불소를 치과계의 3대 발명품을 불러요. 왜냐하면 치과에서 불소를 쓰기 전에는 예전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지 워싱턴이라고 미국을 건국한 예, 그 사람이 틀리 매니아였거든요. 아, 저는 네. 야인 시대 조지 워싱턴을 알고 있는데 그 세대는 아니라서 네. 네, 그렇게 옛날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옛날도 아닌 뭐 1800년대까지만 해도 웬만한 사람들은 30대부터 완전 틀리 그러니까 이빨이 하나도 없었어요. 와, 30대부터요? 네, 그렇죠. 좀 빠른 사람들은 20대부터, 20대 중반부터 칫솔 그거에 대해서 발전이 없었으니까 와, 네, 신기하다. 그렇죠. 그래서 막 예전에 막 프랑스에서 막 이렇게 막 그 부채로 입을 가린 막 귀부인들 막 초상화 같은 게 많잖아요. 네. 그 사실은 이빨이 하나도 없는 걸 가리려고 부채를 들고 있었다 그런 설도 있어요. 네. 근데 불소가 나오면서 그게 사라졌죠. 아. 불소가 실제로 뭔가 치아를 강화하는 기전이 엄청 많거든요. 뭐 침 조성도 바꿔주고 그리고 또 뭔가 그 항균작용도 있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치아를 강화하는 작용도 있고요. 그래서 무불소 치약은 사실 뭐 그런 뭔가 좀 건강 장사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은 진짜 무불소 치약만 쓰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치아에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거든요. 20대에 뭐 틀릴 수도 있고 불소가 몸에 안 좋다고 하는 거는 불소를 과량 정말 많이 섭취했을 때 그랬을 때 불소가 그러니까 삼켰을 때 얘기예요. 이거는 뭔가 막 그 양치하면서 뱉어낼 때가 아니라 불소를 삼키면은 이게 치아에 뭔가 돌고 돌아서 뭐 순환계로 치아로 가서 치아를 변색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어느 정도냐면은 그 보통 흔히 쓰는 불소 치약이 우리나라 기준엔 치아 불소 농도의 가장 높은 게 2000ppm 정도예요. 네, 그 정도 불소 치약을 한 두 개 정도 다 짜 먹었을 때 그 정도 먹으면은 치아가 변색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무불소 치약은 제가 봤을 때 상술이지 않을까 싶네요. 무불소 치약. 네. 불소는 3대 발명품인데 그러면 당연히 쓰는 게 맞는데 그렇죠. 무불소 치약이라는 거는 좀 상술 느낌이 있다. 네네. 불소를 안 쓰면은 정말 치아가 빨리 썩어요. 그러면은 저는 찜질방을 많이 가는데 네. 전 찜질방에서 이게 칫솔하고 칫솔 사는 게 좀 아까워가지고 그게 앞에 소금 있잖아요. 어머. 네. 소금으로 이렇게 이빨을 닦고 그랬는데 오. 소금이 그런 용도로 쓰는 거 맞죠? 치약하고 칫솔 찜질방에 그렇게 소금이 있나요? 아 당연히죠. 양치하라고요? 네. 아 양치하는 뭐 치약 있는 곳에 소금도 같이 있어요. 울릉도 있는 찜질방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찜질방 매니아라서. 아 그래요? 우리 동네만 그런가? 아닌데. 근데 예전에는 치약이 없으니까 칫솔로 많이 했다고 하긴 해요. 왜냐면 소금 자체가 살균 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금이 살균 작용이 있어요? 네, 소금이 살균 작용이 있어요. 왜냐면은 삼투압이라고 그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것으로 액체가 흐르는 그거를 삼투압이라 불러요. 네. 네. 근데 균이든 혹은 아니면 뭐 바이러스든 아니면 뭔가 되게 이런저런 항원들이 안에 수분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생명체니까 소금이 많은 환경에 있으면은 이게 바깥이 염분이 높아서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균이 죽는 거죠. 삼투압으로 해가지고 소금 쪽으로 옮겨 놓는구나.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막 균을 죽일 수 있는 뭐 살균 작용이 있다고는 하는데 네, 뭐 안 쓰는 것보다 좋기야 하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불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치약으로 양치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칫솔 없이 손에 네. 짜서 이렇게 바르는 건 그래도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근데 칫솔질 자체가 그런 치약을 펴 바르는 효과보다는 물리력으로
이와 이 그리고 이와 잇몸 사이에 낀 음식물을 제거하는 역할이 더 커요. 아, 바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긁어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칫솔질 없이 치약만 발라도 치아에 좋고, 그리고 치약 없이 칫솔질만 해도 치아 건강에 좋아요. 물론 뭔가 두개 같이 한다면 가장 좋겠죠. 그럼 둘 중에 치약만 바른다. 네. 그리고 칫솔질만 한다. 치약 없이. 둘 중에 하나 고르자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 그럴 땐 칫솔질만 하는 게더 좋아요. 아, 잇몸, 이물질 빼내는 게더 좋다. 네, 그렇죠. 사실 충치가 생기는 거는 네 가지 요소가 동시에 존재할 때 충치가 생겨요. 네 가지는 기질, 그러니까 음식물 낀 것처럼 양분, 균이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영양소가 되겠죠. 그리고 균, 시간, 그리고 숙주. 숙주는 우리의 이빨이 되겠죠. 반대로 말하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충치가 생기지 않겠죠. 근데 치약 바르는 것만으로는 다른 거 없앨 수 없으니까 물리력으로 음식물 혹은 균을 씻어내는 작용이 훨씬 더 치약보다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를 긁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음식물을 제거할 수도 있고 또 균을 제거할 수도 있죠. 치약만 하는 거는 숙주를 강화시키는 작용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그네 가지 요인 중에 하나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이해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네. 그 정시 부분에서 네. 수석으로 입학을 하셨는데 네. 수능을 3개 틀렸는데 의대가 아니라 치대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보기 전도 그렇고 이후도 그렇고 의대랑 치대를 많이 고민했어요. 물론 뭔가 많은 최상위권 친구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겠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이 알게 된것 같지만, 그러니까 뭔가 의대에 대해서든 치대에 대해서든, 근데 아직까지도 치대를 선택한 거에 대한 후회가 없어요. 왜냐면 일단 가장 큰 거는 치대는 레지던트 과정의 선택이에요. 보통 인턴 레지던트라고 부르는 전문의 과정은 의대의 경우엔 필수거든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에도 좀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지만,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과정이 거의 필수예요. 그러니까 즉 레지까지만 끝내는데도 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진짜 길다. 네, 해서 기본적으로 11년이 걸리는 거죠. 거기에 저 같은 경우에 군대도 가야 되니까 군대 갔다 오면 14년 정도가 걸려요. 또 요즘에는 세브란스 기준으로 한 70%가량이 펠로우라고 부르는 레지던트 이후의 과정을 거쳐요. 그거 한 1년에서 2년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의대 출신들은 그렇죠, 의대에서는. 그래서 의대의 경우에는 동네에서 뭐 페이닥터를 하거나 기업할 때까지, 즉 사회에 나갈 때까지 거의 15에서 16년 정도 걸리는 거죠. 군대 포함이요? 군대 포함이요. 물론 이거는 중간에 휴학이나 드랍을 안 당했다는 전제하에 그 정도 걸려요. 이거는 그리고 공부에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네. 혹시 뭐 치대생들은 네. 그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의관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또 그런 다음에 공보의, 공중보건의사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병사로 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돼요? 일단 병사로 가는 사람이 병사로 있긴 해요?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특이한 진짜 케이스겠네요? 네, 특이한 케이스죠. 그런 경우에는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학생의 경우에 뭐 중간에 뭐 성적이 안 나와서 막 드랍을 당했을 때 어차피 1년 쉬는 김에 군대를 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 국시 떨어졌을 때. 그런 경우를 갈수 있겠죠. 국시 떨어졌을 때. 그리고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시험을 봤는데 1년 쉬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막 평점이 2.0이 안 나오면 보통 한 내신 7등급 정도? 아, 내신 그러니까 7등급. 네, 대학교 기준 평균 한 C0 정도? 아. 네, 그 기준을 못 넘으면은 드랍을 당하게 돼요. 뭐 엄청 많진 않고요. 1년에 평균적으로 한 2명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럴 바에는 그냥 병사로 가지고 1년 채우겠다. 네,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1년 병사는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뭐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냥 휴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 대학을 휴학. 잠깐 쉬고, 네, 어떻게 보면 그냥 뭔가 갑자기 시간이 생긴 거니까. 아. 왜냐면은 그때 일반 병사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게, 일반 병사로 가면 1년 반 동안 군대를 갔다 오는데 군의관이나 흔히 말하는 공보의, 즉 보건소에서 근무하게 되면 3년 동안 군대에 가야 되거든요. 3년 1개월에서 3년 2개월 정도.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막 휴학한 김에 갔다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경우는 진짜 뭐한 학번에 한 60명, 70명 있으면 한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체로 군의관이나 아니면 그 방금 말씀드렸던 공중보건이, 보건소로 가서 복무하게 되죠. 비율은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대에 간다면 거의 다 공보의를 가요. 그러니까 보건소로 가서 근무를 해요. 근데 인턴 레지던트 과정, 즉 전문의 과정을 하게 되면은 공보의를 못 가요.
아, 무조건 그걸로 가야 되는구나. 네, 무조건 군의관으로 가야 돼요. 그거 해서 공군 장교 되면 안 돼요? 그거 해서 군대 그러니까 네. 그거 해서 네. 장교로 해 주시면 안 돼요? 저도 공군 출신인데 아. 같은 공군 장교 출신이 되고 싶어서요. 군인이요. 이건 정말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예, 예. 다음 생에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아, 예, 그렇죠. 군대를 예, 말뚝 박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군대에 계속 남는 경우도 있어요? 있을까요? 저는 못 봤는데. 저도 그럴 일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어떤 한 분 들었는데 이제 네. 의사가 와가지고 여기서 계속 해가지고 대령까지 달았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한 번. 아 대령이요? 네, 의사가 와가지고 그냥 네. 군생활 장기를 박은 거예요. 근데 저 전문의 하고 총게임 계급이 소장인데 네, 그냥 뭐 총게임으로 올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군대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네. 고민해보세요. 네.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정말 고민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군인이요? 네. 근데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가지고 굉장히 조금 당황스러우면서도 네 그냥 한번 고민하기 좋은 화제인가요? 네, 네. 수능에서 세 개를 틀렸으니까. 네. 서울대도 분명히 갈 수 있었을 텐데 연세대 치대를 선택한 이유는? 서울대 치대가의 성적은 나오긴 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연세대라는 학교에 되게 많이 꽂혀 있었거든요. 저희 때 무한도전에서 응원단 특집이란 걸 했어요. 아, 혹시 보셨나요? 그때 갔어요. 아, 그때 가셨어요. 그때 갔어요. 그때 고려대에서도 응원했는데. 와, 저 그때 야사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렇게 세대 차이가. 네, 맞아요. 그때 그거 보면서 너무 연대라는 학교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했을 때, 그때 공부하기 전에 공부하는 애들 보면 되게 너드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너무 재밌고 막 흥겹게 놀더라고요. 공부하게 된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저 그 전에 공부 잘 못했거든요. 진짜 중학교 때까지 공부 1도 안 하다가 고등학교 들어와서 남들 다 하니까 공부 시작하긴 했는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냥 뭐 이거에서 뭐 뭘 하겠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 무한도전 보면서 연대라는 학교가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연대만 생각하고 아예 예, 탐구에서 사실 서울대를 가려면은 그 과학이 원 과목이랑 투 과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투 과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투 과목을 안 보면은 서울대 정시를 못 써요. 그래서 그때 뭐 6평 9평 때도 어느 정도 뭐 치대가 서울대 치대가의 성적이 나오긴 했는데 뭔가 저는 가고 싶은 학교가 연대 치대밖에 없었거든요. 치대. 네, 그래서 그냥 연세대를 선택해서 뭐 연대 치대를 왔고. 그건 아직까지도 후회가 없어요. 진짜 연대 와서 너무 재밌게 잘 놀아 정말 행복하게 대학교 생활 보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치대랑 의대에서 고민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전기전자는 고민해 본 적 없어요? 네. 전기전자요? 아, 전기전자 좋아요. 너무 좋은데 네.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서 네. 만약에 연세대 치대 후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맛있는 거 사줄 거죠? 그럼요. 네, 언제든지 네, 연락하시면. 그럼 밑에 메일 남겨놓으면은 네, 연세대 네. 치대 붙은 사람한테 밥 한 끼 네. 사주는 걸로. 네, 저 유튜브에서 치대생 김하성 치면 나오거든요. 네. 네, 거기서 막 댓글 남겨주시면은 네, 언제든지. 네. 오케이. 치대에서 제일 맛있는 걸로. 치대에서 맛있는 걸로 학식 사준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예리하신데요. 학식 안 네. 되죠. 학식 좀 그런가요? 네. 후배한테는 맛있는 거 사줘야지. 그럼요. 네, 신촌에서 제일 맛있는 밥집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네. 학식에서 이제 네. 내고 해가지고 신촌으로 넘어갔습니다. 네네네. 단가가 3,000원에서 3만원으로 올라갔어요. 10배. 3,000원짜리였잖아. 그렇죠. 그래도 식당이 있어요? 네, 치대 쪽에 식당이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네, 동문 쪽에 식당이 많은데 근데 그쪽에는 아무래도 저 이과나 이과들 친구들 말고는 잘 안 가더라고요. 진짜 동문 쪽은 아무것도 북문이나 서문 쪽은 많이 가봤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보통 뭔가 좀 연희동 서문 쪽에 많이 사니까 수능을 딱 보고 아, 세 개 정도 틀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수능 봤을 때 되게 기분 좋았어요. 저는 수능 볼 때 안 떨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뭔가 그러니까 저는 멘탈 관리에 되게 시간 투자를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걸 정말 막 논문 찾아보면서 멘탈 관리에 대해서 진짜 많이
준비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흐름대로 봤던 것 같아요. 네. 수능이 저희 때 조금 어려운 편인데 저는 멘탈 관리를 어떻게 했냐면 항상 저 스스로 전국 1등이라고 자기 최면을 많이 걸었어요. 물론 당연히 아니지만 그냥 전 평균 3등급 나올 때부터 계속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난 어차피 수능 때 전국 1등이 나올 거다. 수능 때 다 맞을 거다. 그렇게 의식적으로 자기 최면을 걸다 보니까 수능 때 오히려 덜 떨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려운 문제 나온 대로 당연히 뭔가 저도 어려운 문제 나오면 못 풀죠. 막히죠. 근데 아, 내가 이 정도면 다른 애들은 진짜 완전 크게 망했구나. 거의 막 그런 느낌을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 받았어요. 그냥 저 그전에 스스로 되게 자기 최면을 많이 걸었으니까. 수능 보기 전날에도 진짜 전국 1등하는 꿈꾸면서 그냥 그때 인터뷰 오면은 어떻게 대답하지? 거의 막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뭐 실제로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렇게 뭐 고등학교 3년 내내 네, 저 스스로 자기 최면을 많이 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덜 떨고 더 뭔가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을 봤던 것 같아요. 문제가 쉬워서 내가 잘 푼다는 생각 1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공부를 잘해서 잘 풀고 있다. 실제로 그렇던 그렇지 않던 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멘탈 관리하는 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내가 최고라는 거를 계속 하는 게 낫죠. 자신이 없으면 그것도 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렇죠. 그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어차피 그냥 나 혼자만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멘탈 관리하는 거 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고등학교는 어떤 고등학교 나왔어요? 일반 고등학교 뭐 자사고 네. 외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 나왔어요. 일반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네, 대구에 있는 그냥 일반고 나왔어요. 아 그러면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계속 전교 1등? 아니요. 저 처음 들어왔을 때 내신이 한 7등급 정도 나왔으니까 거의 한 570명 중에서 한 400등? 500등? 하...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 중학교 때는 공부를 아예 안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계속 공부하면서 좀 꾸준히 오르다가 졸업할 때는 아마 수능으로는 1등인가 2등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세 개 틀린 거 어느 과목에서 틀렸어요? 저는 영어 하나랑 화학 두 개요. 화학 두 개? 네. 저희 때 화학이 좀 괴랄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풀 수 있어요? 그 화학? 저는 그 이후로 화학을 다시 보지 않습니다. 실내에서는 화학 안 배워요? 전기전자에서는 1학년 때 배우는데. 아, 화학을 배우긴 하는데요. 네, 그때가 아무래도 예과 때라서 성적이 안 들어갈 때니까 화학 말고 생물을 봤죠. 화학을 배우긴 합니다. 아, 화학을 배우기도 하는구나. 네. 공부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희가 네. 어차피 공부에 대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 네. 여러 가지가 있어도 되니까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전 아무래도 채널 자체를 대학교 입시에 맞춰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과목별로 중요한 걸 많이 꼽았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는 완전 독해가 중요하다. 뭐 수학은 완전 막 베이스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된다.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좀 전반적으로 공부에 대한 거는 저는 일단 공부라는 건 결국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험을 잘 볼 때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멘탈인 것 같아요. 멘탈 관리하는 거. 시험장에서 있는 그대로 혹은 나 스스로 있는 그대로보다 더 성적을 낼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부는 일단 누구나 다 열심히 하잖아요. 공부는 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다 비슷하게 열심히 하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성적은 다르게 나오잖아요. 같은 두뇌를 갖고 똑같이 노력했을 때 성적이 다르게 나오는 거는 저는 결국 시험장에서 누가 더 집중했냐, 누가 더 멘탈 관리를 잘했냐, 저는 그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멘탈 관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멘탈 관리는 시험장에서 제 능력을 보이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상황에서의 멘탈 관리도 있겠지만 공부할 때도 멘탈 관리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뭐 저도 고등학교 때 중간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연대에 갈 수 있을까? 연대 최대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면서 갑자기 뭐 공부 안 되고 되게 막 슬럼프 오고 네 그런 경우가 저도 있었고 또 과외할 때도 과외하는 친구들 볼 때 그런 텀을 되게 자주 경험하더라고요. 또 그거에 매몰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때 멘탈을 얼마나 강하게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갈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시험이든 혹은 뭐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멘탈 관리라고 봐요. 네.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네, 저는 슬럼프가 왔을 때도 항상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늘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전 지금이랑 그때랑 되게 달랐거든요. 그때는 거의 한 100km 정도 나가고 막 와. 살 뒤룩뒤룩 찌고 진짜 뭔가 막그 저희 고등학교가 대구에 있어서 머리 빡빡 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딱그 머리 없는 저팔계였어요. 예, 진짜 뭔가 막 퉁퉁한데 머리도 빡빡 밀고 그러면서 공부도 사실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냥 공부도 못하고 그냥 뭔가 살도 찌고 그냥 뭔가 빡빡 머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는 저 스스로 자기 최면을 계속 걸었어요. 나는 전국 1등이다. 나는 언젠가는 수능에서 전국에서 1등을 하고 만점을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고민, 지금 하고 있는 뭐 힘듦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는 얼마나 좋게 미화될까 싶은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의식적으로요. 그러면서 되게 멘탈 관리를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덜 흔들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한 1년 반 뒤쯤에, 한 2년 뒤? 그때 전기 기술사 좀큰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때 한번 멘탈 관리로서 좀 도움을 여쭙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조만간 또 멘탈 관리에 대한 부분 유튜브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때 한번 제 영상 참고해서 도움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몇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저는 공부해서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멘탈 관리를 열심히 하면서 덜 흔들린 것도 있겠지만, 전 성적이 안 나왔을 때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조금씩 쌓아 올리는 과정이니까. 제가 기초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공부를 시작했을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공부보다 더 높은 성적을 쟁취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부분을 더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단적인 예로 저는 수학을 풀때 남들이 뭐 개념서 한 권씩 풀면서 뭐 진도 빨리빨리 나갈 때 저는 선행학습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선행학습을 안 하고 해당 내가 배우고 있는 내용을 개념서 세 권씩 돌려가면서 그냥 그 개념을 오로지 제 것으로 만들려고 연습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수능이나 시험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기초를 차근차근 남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느리더라도 내갈길 가면서 쌓아 올렸으니까요. 지금 당장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공부보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공부는 준비하고 있는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그 사이에 있는 모의고사에 그 사이에 있는 사소한 시험에 그 사이에 있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 시험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그 시험만을 준비하면서 그 시험을 위한 최적의 공부 플랜을 짠 이후에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당장 공부를 시작한다면 기초부터, 개념부터 제대로 쌓고 그 이후로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기초부터 중요시 여기는 걸 중요시한다는 거죠? 기초부터? 그럼요. 그렇게 수학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길게 외우면 길게 외울수록 더안 까먹어요. 왜냐면은 흐름을 갖고 어떻게 그 공식이나 아니면 개념이 성립하는지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거니까요. 오히려 그 개념에 대해서 오롯이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냥 짧게, 아, 이건 이렇게 된다. 이건 이렇게 된다. 그냥 무작정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가는 거죠. 제가 항상 예로 드는 건데, 애국가나 노래 가사 같은 거는 바로바로 암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 번호? 물론 외우면 좋겠지만, 외우지 못하는 친구 되게 많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그냥 뭐 엄마 아빠 번호 전화 걸 때마다 보는데. 그거는 흐름이 없는 단순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흐름이 없이 무작정 8자리 숫자를 무작 암기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당장에 뭐 단기 기억으로 외울 수 있다 하더라도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죠. 하지만 노래 가사 어릴 때 들었던 뭐 그냥 캐롤이나 아니면 팝송이나 혹은 뭐 진짜 그때 아이돌 노래들 지금까지 가사를 기억하는 거는 가사의 흐름 있잖아요. 뭐 순서대로 뭐 징글벨 징글벨 징글올라 뭐 이렇게 뭔가 막그 징글벨 다음에 징글벨 나오고 징글벨 다음에 징글올라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흐름 순서대로 뭐 이렇게 더 오히려 더 길게 외우면은 역설적으로 더안 까먹는 거죠. 좀 어렵게 외우면은 기억이 오래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어렵게 외우면서 더 이해하면서 외우면요. 저도 그래가지고 문제점이 공식집 이렇게 있어서 이것만 다 외우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못 외우잖아요. 공식집. 저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아, 저도 정말 안 좋은 것 공식집 같습니다.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당연히 이게 다 이겠지만 이걸 어떻게 외우냐고요. 뭐 그렇죠. 사인 이 제이 코사인 뭐이 사인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그 맞아요. 공식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외우는 건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술이 아닌가 싶어요. 아, 그거 저도 그래요. 쓰시는 분들도 그냥 그거 도움 안될거 알지만.
그 공식집 하는 거 사실 도움 안 될 거 아니지만 그래도 네. 좀 있어 보이니까. 그렇죠. 공식집 주면 공짜로 더 플러스 되는 것 같으니까 네. 주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그거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수학 공부할 때 그냥 공식집 달달 외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고등학교 수학을 예로 들면은 막 센이라는 수학이 있어요. 네. 센 수학에서 막 A 스텝, B 스텝, C 스텝 이렇게 스텝별로 나뉘는데 그냥 공식 외워가지고 푸는 거는 A 스텝. 그러니까 뭐 사칙연산을 말하면은 2 더하기 2, 4 더하기 4, 뭐 3 곱하기 3 이런 거 풀 때만 좋죠.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네. 시험 문제가 누가 그렇게 줘요? 네. 그런 문제 풀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게 공식 달달 외우는 것 같아요. 그냥 공식을 길게 외우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공식을 유도하고 공식을 활용하는 법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공식을 오롯이 이해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는 게 네.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네. 그 문제가 있으면은 공식을 가져다 쓰는 법 그거를 그렇죠. 해야 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학이나 과학이나 그런 메타과 전투 수학이 담겨 있다면은 정말 책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집, 전기기사 기출 문제집도 그런 네. 형식으로 쓸 거예요. 아, 네. 그런 거 진짜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풀이 과정, 사람이 푸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대로 쭈르르 나아가는 네. 그런 알고리즘 형식으로 맞아요. 쓰려고 합니다. 이상적인 풀이는 진짜 봐도 1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과정에서 막 서투르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하는 모습까지도 그런 공부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능은 이제 많이 잘 써져 있지만 전기기사 네. 같은 경우에는 와 저는 전공자임에도 이렇게 안 풀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네. 문제를 분명히 있죠. 진짜 실전에 적용 안 되는 해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에 뛰어든 건데 같이 전기기사 전기기사 아니 전기전자는 왜 고려 안 했냐고요. 아, 네 제가 그때 네 전기전자 너무 네. 좋은 학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연대 치대 등록금은 아이고 이거 참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네. 네, 저희가 등록금이 한 학기 650만원이에요 650만원이면은 공대는 한 400에서 500 정도 될 텐데. 네, 그렇죠. 문과대는 한 2,300 되고요. 그래서 뭔가 거의 전국에서 가장 등록금이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뭐 연고대가 등록금이 가장 높은데 거기서 좀 치대가 등록금이 많은 편이니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네. 여기까지 연대 치대 정시 수석 합격자 그리고 치대생 김하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 이제 술 먹으러 가볼까?